처음 셀카를 잘 안 봤네? 얼굴이 왜 이래? 어머 언니,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좀 잘 좀 찍어봐. 그러는 넌 뭐 셀카를 잘 받아? 어? 아유, 봐라, 발로 찍어도 그것보다 잘 찍는다. 헐, 이거 비법이 뭐야? 뭐야, 나도 알려줘. 나만의 비법, 짠! 너 이걸로 메이크업 한 거야? 나도 해줘. 기다려봐, 그럼 내가 이 제품을 이용해서 셀카빨 200%로 올려줄게. 자, 컴온 컴온. 자, 먼저 입큰에 마이 컨실 틴트 쿠션을 이용을 해서 누나 얼굴의 칙칙한 부분을 쏙쏙쏙 커버를 해주고요. 자, 그 다음 셀피 아이 팔레트로 시술 들어갈게요, 고객님. 짜자잔, 이렇게 10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트와 메탈, 글리터 3가지 텍스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오, 이 아이 팔레트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무드의 아이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겠어요. 그렇지 그렇지. 가을이라는 계절감에 맞게 이렇게 분위기 있는 음영 메이크업을 연출해 줄게요. 이런 입체감 있는 눈매를 연출해 주면 셀카가 얼마나 잘 나오게요. 나 눈 진짜 커 보여. 대박. 그래, 요 팔레트만 있으면은 셀카 여신 등극이에요. 오, 그렇겠다. 나 입술도 빨리 발라줘. 아, 그럴까? 짠, 이렇게 입큰에 셀피 리페인트는 이렇게 5가지 컬러야. 진짜 가을에 쓰기 좋은 말린 장미 컬러들이 많다. 난 그중에서 이 3번 셀피 메이플 컬러가 마음에 들어. 이 제품은 벨벳 질감의 틴트인데 톡톡 두들기면은 자연스럽게 스머지가 돼요. 언빌리버블! 어, 완전 가을 여자 됐는데? 그러게, 나도 마음에 들어. 발색도 잘 되고 요즘 유행하는 매트립 연출하기도 어, 딱이야. 나 이렇게 변신했으니까 같이 셀카 찍을까? 그래, 완벽하게 이렇게 메이크업 했으니까 모샵도 필요 없겠어요. 같이 찍어볼까?